3066피스죠.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여기를 깎아놨습니다. 피카소 입체판 느낌으로, 그죠? 이거 경찰서 이스터에그 아닌가? 짜잔! 건조물 다 흩어져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녀석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 중에서도 이상훈의 레고 컬렉션 중에 가장 최애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레고 모듈러 시리즈, 그것도 15주년 기념을 해서 나왔습니다. 10297 부티크 호텔 되겠습니다. 부티나죠? 너무나 예쁘게 생겼습니다. 17번입니다. 모듈러 시리즈의 카페 코너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17채의 모듈러가 나와졌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는 1월 1일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2022년 1월 1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작. 이전에 제가 코너 정비소 14번을 했었더라고요. 그죠? 2020년과 2021년은 건너뛰었네요. 물론 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고 400회 특집 때 레고 모듈러 이상형 월드컵 16강을 했었거든요. 경찰서와 서점도 간략하게 나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부티크 호텔과 함께 마지막에 나머지 친구들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자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블랙 배경을 많이 좋아하는 레고사고요. 3066피스죠. 피규어는 7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호텔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피규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점과 경찰서는 피규어를 5마리씩 넣어줬고 이 친구는 2마리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경찰서와 부티크 호텔 그리고 서점 이렇게 3총사를 또 넣어줬습니다. 경찰서가 조금 더 높아요. 경찰서가 원래는 2,900여 피스예요. 대부분의 모듈러 시리즈는 2,000피스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어셈블리 스퀘어가 4,002피스이기 때문에 부품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지만 그 친구는 32 곱하기 32가 아니고 10주년 기념을 해서 32 곱하기 48 스터드 베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빼고는 가장 많은 부품수를 자랑을 했는데 그걸 갱신을 했습니다. 키도 더 작아요. 서점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점은 2,500여 피스거든요. 500여 피스나 더 많다. 140여 피스나 더 많다. 뭔가 안에 꽉 차있다라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스트리트는 1,000피스대입니다. 25cm에 33cm 높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와, 너무 예쁩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특이해진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피규어 7마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규어 총 7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염난 아저씨와 노란 머리의 여성분이 샌드그린 요 색깔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굉장히 예뻐요. 요 색깔. 요 분은 큐브 아트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머리를 위로 딱 올려서 피사간 느낌. 요 분이 밖에 있던 커피 카트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노란색과 흰색 차양막이 1018이 카페 코너에 그걸 오마주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앞치마하고 있는 모습 디테일하죠. 그리고 총 3명의 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따운 중년 여성분. 요 분은 우산처럼 보이지만 요 양산도 하나 씌울 수가 있고요. 캐리어를 넣어줬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딱 예쁘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신사분입니다. 모듈러 시청에서 본 것 같은 그 신사분이 들어가 있고요. 가방도 당연히 열리는데 열었을 때 계산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팅이에요, 다. 여행객입니다, 백패커. 정부군에서 많이 봤던 등짐인데 잘 활용도 해주고 있고 카메라와 함께 머리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15주년 기념답게 안에 이런 이스터에그들, 카페 코너처럼 이런 이스터에그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하학적 구조예요. 보통은 코너형이면 이렇게 꺾이면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와줘야 되거든요. 여기 뭔가 피자 한 조각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를 깎아놨습니다. 얘네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맞물리는 요 부품, 여기 접지가 조금 약해요. 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경첩브릭으로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도 이 부품 하나와 여기로 지금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형태를 예쁘게 잡기 위한 방법이었고 요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이점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색상이 1층, 2층, 3층이 다 다릅니다.
겁니다. 보통 이런 적은 없었어요. 카페 코너가 1, 2, 3층으로 뒀을 때 2층과 3층이 살짝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계열들을 넣어줬습니다. 얘들은 딱 봤을 때도 대비되는 세 가지 색상을 넣어줬어요. 32 곱하기 16 모듈러는 양쪽을 다르게 넣어주기도 하고 박스형도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하거나 2, 3층과 1층을 뭐 다르게 하거나 그런 색상 배합은 했는데 모든 층 색상을 다르게 했던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색깔의 조화가 너무 예쁘네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엣지 있어 보입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카페 코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깔끔해지면서도 요즘 레고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성급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벽돌에 7x2 원형 브릭들을 곳곳에 3개를 넣어주면서 원래 여기 3개면 벽돌 하나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주면서 입체감을 더 나타냈고요. 풀로 표현한 위쪽에 보시면 금색도 브릭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줬다. 이 가로등은 어떤 모듈러든 항상 들어있는 이게 한 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1층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에도 이런 꽃장식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깃발은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 깃발 자체를 딱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화점 이스터 에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큐브 아트 갤러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호텔 가면 그냥 호텔만 떡 있고 끝이 아니고 안에 명품 샵들도 좀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못 들어왔고 바깥으로 빠져있다라는 거. 소화전 앞에 파란색 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큐브 파인아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큐브라는 뜻이네요. 그죠? 큐브 파인아트. 오른쪽에 여기 식수대 있습니다. 식수대. 이거 그거 아닙니까? 도치 팔찌? 그거 이스터에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 내부가 여기는 참 오밀조밀하고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카소 입체판 느낌으로, 그죠? 여기 막 눈, 코, 입 한쪽에 몰려있는 이런 느낌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라이트 한번 비춰볼게요. 까만색 중절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시청 1층에 있는 하얀색 흉상? 그거의 이스터 에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벽,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조립할 때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큐브로 보이는 동상이 보이죠? 이게 익스퍼트 마크잖아요, 그죠? 그 로고를 큐브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도 약간 피카소 느낌이죠, 그죠? 이거 찾아보니까 레고가 사실 흑역사가 좀 있는데 2002년에 나왔던 갈리도르 시리즈 있어요. 거기에 그 닉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해준 것 같아요. 기계 팔, 보라색 옷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해냈는데 슬픈 흑역사를 또 이렇게 피카소 그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마켓스트리트 그 지하철 입구 거기에 이스터 에그가 아닌가 뭐 싶은데 너무 이스터 에그를 찾나요? 아무튼 그 입구를 올라오면 야자수와 함께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의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사진 탁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단순할 것 같은 모듈러에 따로 테라스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건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이런 프린팅입니다. 이 부티크 호텔에는 스티커가 없습니다. 다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네마 빼고는 거의 프린팅 브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시리즈는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기억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터 에그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했던 뮤지컬 앤디 섹시 이 친구가 10시 21분 12월 10일에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뭐 공연 장소도 없어요. 보면은 여기서 공연하고 이 밑에서 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뉴스타 셰프가 있습니다. 별 3개 만점에 2개인가요? 아니면 별 2개 반인가요? 요 셰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이너의 이스터 에그인가?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기 밑에 보시면 과일 하나 있죠? 요거는 그린그로서의 이스터 에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 10% 할인 써 있는 거. 이거는 카페 코너 아니면 어셈블리 스퀘어에 있는 카페.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에이스라고 해서 방부하는 거나 그런 전봇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씩 떼가는 거 있잖아요, 연락처. 요거는 탐정사무소를 이스터 에그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버샵 가위로 돼 있는 거. 그것도 탐정사무소 옆집이었나? 그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가위 이쪽은 페인트 칠해 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페인트 칠한 아저씨가 있는 펫샵을 이스터 에그로 넣어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레슨스라고 써 있는 글러브 두 개 있는 거 다이너 2층에 위치한 복싱장 그거를 이스터 에그로 넣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쓰레기통은 딱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크루아상이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있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것도 약간 그죠 파리지앙 레스토랑의 이스터에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옥상도 연결브릭과 뱀문양을 뒤집어 꼽아서 옥상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외관을 쭉 한번 봤습니다. 1층 내부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 깔끔합니다, 그렇죠? 호텔 프론트 데스크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하잖아요. 전화기와 함께 장부들 작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 키가 있습니다.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방이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는데 열쇠를 4개를 넣어줬어요. 자, 아무튼 도자기로 들어가 있는 고급스러운 꽃병도 들어가 있습니다. 호텔 내부 들어오는 문이 예전에 그 모듈러나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창문과 더불어서 예쁜 소파들, 계단 앞쪽에는 시계 들어가 있고요. 계단 내려갈 때 손잡이들 표현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채찍을 이렇게 이용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늘과 땅, 태양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가볍고 압축해서 해놓은 느낌이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벨보이들이 사용을 하는 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제 1층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여기 작은 방, 큰 방, 일반 룸, 여기 약간 디럭스 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룸 보시면은 이렇게 서랍장과 함께 책상과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자 표현 방식이 그죠? 드로이드 팔이잖아요. 이것도 재미있었고 카페트 달려 있고요. 심플합니다. 금문교인가요, 이게 그죠? 액자 들어가 있고 두 명 딱 잘 수 있는 더블입니다. 더블 그죠? 무드 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룸이지만. 발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갑을 위로 아래로 발코니를 표현해준 거. 이거 경찰서 이스터에그 아닌가? 사실 이게 아파트형 구조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게 버리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문으로 들어오면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덜렁덜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요즘에 이 레고의 품질들이 오히려 예전만 못한 느낌을 이런 데서도 봤습니다. 이 단차가 사실 딱 맞아서 예쁜 텐션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헐렁헐렁한 모습은 레고스럽지 않은 모습. 여기랑 크기는 똑같은데 돈을 좀 줘서 그런가 이불 색깔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 무드등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의자들 깔맞춤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 타자기 보이십니까? 21327 타자기 제가 리뷰했던 그걸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원래 이전에 경찰서에도 그렇고 그 타자기가 사실 있기는 했는데 이 까만색 타일브릭은 그대로지만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샌드그린 요거를 교체해주면서 모듈러의 이스터에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최신 나왔던 제품들도 여기에 좀 넣어준 느낌이에요. 그리고 금색 스탠드 예쁘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2층에 잘 보이는 쪽에 3면시도 돌아가는 의자를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딱 외부 뷰를 봐라. 하지만 이 작은 룸처럼 외부 발코니는 없다. 여러분은 이 두 개 방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잘 돼 있지만 발코니가 없는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좁지만 발코니 있는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둘 다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화장실이 없어요. 소름 돋는 반전이죠. 자, 그럼 3층에는 어떤 방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스위트룸입니다. 이게 스위트룸이에요. 또 2층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 복도로 올라오면 들어오는 내부 문이고 여기는 드디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만 있습니까? 욕조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울과 더불어서 세면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변기 표현까지도 되어 있어요. 옷장이 굉장히 커지고 서랍장도 표현을 해줬지만 여전히 여기는 좀 덜렁거리는 문, 아쉬운 부분은 있고 여기에 까만색 의자, 커진 의자가 있습니다. 사실 색깔을 왜 이렇게 까맣게 해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냥 더블 침대였다면 얘는 뭡니까, 여러분? 슈퍼 라지 킹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베개도 두 개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스위트룸 이용해줘서 땡큐 초콜릿 선물까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아까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민트색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샴페인일까요? 소주는 아니겠죠? 서 있는 스탠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것 같은 고전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또 들어가면 여기에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단기 시원해요. 이제 2층보다 뷰가 더 좋지. 여기에 저 서가지고 인생샷 찍죠. 샵유
유럽, 샵 부티크 호텔, 샵 나만의 행복 이런 거 여기서. 오늘 부티크 호텔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모듈러 약간 그 매력을 또 느끼시겠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모듈러 지금 모아도 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앞에 나왔던 비싸진 그런 제품들은 생략을 하더라도 펫샵 이런 거부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격들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 전에 나왔던 경찰서라든지 서점도 아직 단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정가보다 아래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재미도 느끼고 싶고 완성했을 때의 이런 전시 효과도 크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 레고 모듈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막내 삼총사 15, 16, 17번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세 개가 공교롭게 다른 느낌이에요. 박스형 디자인의 경찰서, 그리고 이렇게 분리형 디자인의 서점, 그리고 카페 코너처럼 또 코너형 디자인의 뷰티크 호텔까지 각각의 매력들이 좀 있죠. 최근에 나온 세 채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조금 특이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이한 색깔들이 어색해 보이기는 했는데 얘네끼리 모였을 때는 또 전혀 어색함 없이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구형 모듈러와 신형 모듈러의 조화도 크게 이질감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뿐만 아니라 건물형 제품들 있잖아요. 데일리 뷰글이라든지 닌자고 시티 시리즈들도 둘러놓고 보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닌자고 시티가 얘네들 색감이랑은 좀 잘 어울려요. 모듈러는 모일수록 답이다. 함께 뒀을 때 더 예쁘다 라는 결론까지 내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